이스라엘의 지상군 투입이 임박했다. 강력한 이스라엘의 지상군 투입까지 이루어지고요. 현재는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인 가자지구를 이스라엘이 완벽히 봉쇄한 상황이다라는 현장의 분위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참혹하고 긴박한 전쟁의 양태입니다.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극단 이슬람 무장 세력인 하마스는 급기야 이스라엘의 여성과 아이들, 민간인까지 무차별적으로 포로라며 납치를 해갔습니다. 이건 전쟁 범죄입니다. 특히 이 무차별적인 민간인 납치, 현재 인질들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한 위치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음악 축제 현장이 이 하마스 대원들의 민간인 납치에 아수라장으로 변한 영상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 긴박했던 영상 준비됐습니다. 하마스가 민간인을 납치하는 잔인한 모습에 공분을 사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일반 시민들이 하마스 대원의 급습에 도망가고요. 즐거웠던 음악 축제 현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한 모습 고스란히 현장에서 느껴집니다. 지금 긴박하게 다들 도망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마스 대원이 현장에서 총을 난사했다고 하는데 차량 경적도 좀 들리고요. CNN과의 인터뷰에서 현장에 있던 한 참석자는 그것은 마치 사격장 같았다라고 말하면서 참담함을 전했는데 저 뒤에 수많은 패러글라이딩에 매달려 있는 이 하마스 세력들이 이스라엘 국경을 넘는 모습입니다. 음악 축제 현장 뒤로 하마스 세력이 패러글라이딩을 타고 국경을 넘어 민간인들을 납치하기 위해 침입하고 있는 모습까지 영상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성훈 비서관님, 네. 이거 전쟁 범죄예요. 그렇습니다. 민간인을 끌고 가면서 여성과 아이들을 끌고 가면서 적군의 포로 인질을 잡았다. 이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약간 규탄하는 분위기도 나와요. 그렇습니다. 바로 저런 그 잔인한 모습 때문에 오늘 아침에 그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등이 이제 공동 성명을 발표했죠. 민간인을 포로 잡아간 게 안 되죠? 안 되죠. 그건 전쟁 범죄죠. 그리고 이제 저런 모습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군이 저 그 하마스를 표현하기를 그 인간 짐승, 짐승과 다름없다. 우리의 작전은 짐승을 잡으러 가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쟁 범죄다. 네. 지금 미국의 이 최첨단 항공모함까지 이스라엘 쪽으로 급파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번에 저 참사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정보력의 실패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의 방어는 강력한 정보력을 바탕으로 그 도발의 징후를 사전에 감지를 하고 도발이 발생했을 때 효과적으로 이제 신속하게 응징하는 것으로 이제 저 가자 지역을 그 이스라엘이 지금 30만 명 그 예비군을 동원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군사 작전을 펼 텐데 그 상당히 그 격한 군사 활동이 이루어지더라도 바로 저런 모습들 때문에 국제사회가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쪽으로 기울 것 같습니다. 지금 비서관님 네. 인질이 한두 명일 경우에도 사실 구출하는 데는 정말로 첨예한 작전이 필요한데 네. 현재는 지금 얼마가 납치됐는지 어디에 이 인질들이 포로들이 구금되어 있는지 정확한 위치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네네.
앞서서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정보력이 방심했다라는 말씀 네네. 지적도 해주셨잖아요. 예예. 인질 구출 모두 좀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지금 그 인질을 분산 소개한 걸로 보이거든요. 지금 그 이스라엘에서 공습으로 이제 그 가자 지역을 치니까 그 공습을 예방하고 이제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분산해서 이제 그 인재들을 분산해 놨는데 네. 지금 오늘 아침 보도에 보면은 벌써 미국 그 이스라엘 인질들이 한 10여 명 이스라엘 공습에 의해서 이제 사망했다라고 하마스에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인간 방패죠. 그렇게 이제 활용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스라엘의 작전 개념은 그 가자 지역을 들어가서 기본적으로 이번 그 전쟁이 좀 길어질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네타냐후도 이스라엘의 개념이 하마스라는 군사 조직은 이번 기회에 발본 세곤 하겠다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자 지역에 들어가더라도 민간인 살상은 최소화하겠지만 군사적인 요소들은 전부 다 발본 세곤 할 것이고 네. 또 일부 하마스 그 요원들은 지금 해외 망명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그 망명하고 있는 조직원들까지 전부 다 이번 기회에 다 아주 그 싹 쓸어버리겠다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그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방금 이 전성훈 비서관이 잘 짚어주신 것처럼 하마스 대원들이 이렇게 무차별적인 민간인을 납치해가는 것은 이스라엘의 침공에 대응하기 위한 인질이다. 일종의 포로국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납치해가는 이유, 목적 예. 따로 있겠죠? 지금 그 군사력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하마스가 훨씬 열세죠. 일종의 방패 역할입니까? 인간 방패로가 봐야 되고 더 이상 우리에게 공격을 하지 말아라는 그 신호가 되는 것이고 어떻게 됐든 하마스는 이번 국면을 이제 좀 넘겨서 협상으로 나가려고 하겠죠.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게 중동 지역에서 팔레스타인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그 팔레스타인 국가로 정식을 인정받으면서 이제 정상적인 국가로다가 나가기 위한 하나의 그 포석을 두는 건데.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이 그걸 과연 받아들일지 또 어떻게 될지 아직은 불확실합니다. 다만 네. 이번 전쟁이 73년대 욤키퍼 전쟁이라고 있었습니다. 똑같이 이스라엘의 그 주이시 그 축제일에 그 새벽에 벌어진 전쟁인데 50년 전에 벌어졌던 전쟁과 유사하게 그 욤키퍼 전쟁이 70년대 중반에 엄청난 세계 질서의 혼란을 가져왔거든요. 똑같이 이번 그 사건도 상당히 지속적으로 중동 정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그 중요한 그 사안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지상군 가자지구 일대를 완벽히 봉쇄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스라엘의 지상군이 가자지구 인근에 집결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곧 지상군 투입이 임박했다라는 신호일 겁니다. 육해공 동시다발 이른바 이 재래식 전술에 이스라엘의 방공 시스템이 무너졌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영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가자지구 콘크리트 장벽입니다. 이스라엘이 수십억 달러를 들여서 감시 시스템을 구축했는데요. 콘크리트 장벽은 폭파되거나 이 하마스들은 패러글라이더를 타고 월담했고요. 철조망 담장은 불도저와 절삭기에 의해서 한순간에 무너져버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게다가 요격률 90% 이상을 자랑했던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 하마스의 로켓 공세를 방어하지 못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워낙 수천 발의 이 로켓포를 하마스가 쐈기 때문에 아이언돔이 지금 다 가서 막고 있긴 하지만 물량 공세 앞에는 장사가 없었던 거예요. 육해공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한 재래식 전술에 이스라엘의 최첨단 방어 시스템이 무너지는 모습도 곳곳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비서관님, 사실은 네. 이 이스라엘 군, 그다음에 이스라엘 정보기관은 세계 최강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물량을 앞세워서 기습적으로 쏟아붓는 적의 재래식 공격은 당연할 수가 없군요. 마치 그 중공군의 인해 전술 같은 거죠. 예. 뭐 그 수적 우세로 밀고 들어오면 아무리 첨단 장비를 가지고 있더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북한 생각나기도 하고요. 북한도 충분히 저런 그 작전 개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만약 그 하마스보다도 훨씬 더 우세하고 훨씬 더 많은 전력을 가지고 있는 북한이기 때문에 그 저런 식의 개념으로 우리한테 공격을 가한다고 상정할 때 1차적으로 우리는 밀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 수천 발을 우리가 어떻게 다 요격을 하겠어요? 여기저기 이제 피해가 있을 수 있고
이번 그 이스라엘 그 이번 사태에 우리 안보에 주는 함의점도 만약에 북한이 저렇게 기습적으로 수천 발의 방사포라든가 야포를 가지고 일단 일시에 공격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거기 그 그런 문제가 하나의 우리 군의 숙제로 지금 제기될 것 같습니다. 예.